안녕하세요. 50대 부부의 자유여행 오부자여행입니다. 아, 22년 10월 30일이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요. 부르사에 있는 토파네 공원이에요. 아, 토파네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지인들이 오늘 되게 많아. 많아.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봐. 어? 오늘 일요일이지 참. 오늘이 터키 공화국이 된 지 99년 된 날인가 봐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메라바 현지인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기네코레. 아, 네, 기네코레. Nice to meet you. Thank you. 아, 터키 현지인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부르사 시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토파네 공원에 오시면 이 커피숍에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부르사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6층 시계탑은요, 원래는 화재 감시탑 용도로 지어졌대요. 전망대 올라가면은 부르사 넓은 시가지를 보기가 있는 부르사의 붉은 지붕하고 올리자미의 보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시계탑 옆에 대포들도 있습니다. 시계탑이 밤에는 조명이 되게 아름답다 그래. 밤에 와봐야지 그러면. 이따 밤에 한번 와보자고. 현지인들이 이렇게 많아. 꽃사라고 엄청해. No, thank you. Sorry. 꽃사 아주. 와우. 부르사 굉장히 크다. 여기서 보니까 부르사가 엄청 커. 거기서 뭐 오스만 시대의 첫 수도였다니까 엄청 크겠지. 토파네 공원에 올라오면 이렇게 부르사 시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저 빨간 지붕들 봐. 원래 저 울루자미는 여기 홍백인가 어디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여기 시계탑 잘 보인다. 그러네. 옛날에 이게 화재 감시용 탑이었다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사진 찍고 이러니. 그렇지. 저 전망대 위에는 안 올라가 봐도 될 것 같아. 여기 다 보이잖아. 올라가면 좋게 하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가는 걸 걸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간 사람들이 없어 그러고. 그래 맞아 없어. 여기서 다 보이니까 굳이 저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울루자미 잘 보이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울루자미 항공사진 봐봐. 너무 멋있잖아. 어? 너 나중에 이거 드론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드론 띄우면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은데. 드론 배워야 될까 봐. 아유, 여기 커피숍 사람 많다. 어떤 애들은 수줍을 줬고 어떤 아이들은 막 와서 달려와서 아는 척하고. 저기 보인다. 저쪽에 이렇게 돔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울루자미예요. 술탄 1세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여기서 차 한잔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그러게요, 자리가. 꽉 찼어. 좋은 자리는 다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차에 한잔 하고 싶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네.
Merhaba. Merhaba. Ne olursunuz? Bu maç çay mı şıkkı? Çay. Çay. 아, 어떻게 자리가 딱 나타났어? 나무 때문에 배 잘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가쪽이야. 주문한 차이가 나왔어요. 처음에 저희는 이 차이가 조금 맛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자꾸 먹어보니까 중독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는 커피숍 가면은 커피 주문 안 하고 차이 주문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이렇게 두 개를 딱 넣어서 먹으면 맛이 더 좋더라고요. 자리가 다행히 이렇게 저희 앉을 자리가 딱 나타나서 너무 운이 좋아요. 축하합니다, 당첨. 만약에 터키 오시면 차이를 한 5번에서 한 10번 정도 드시면 그다음부터는 차이 맛을 알게 될 거예요. 오스만 제국의 창시자 무덤 치고는 굉장히 소박하네요. 아, 이런 분 오랜만에 보네. 저기 이쁘잖아. 여기서 그래도 사진 찍는 사람들 많잖아. 사진 찍잖아. 아유, 이쁘네. 저렇게 여인들 세 명이 딱 찍으니까. 아유, 애기들 봐. 어? 아유, 애기들 너무 진짜. 귀엽네, 트램. 응? 멋있다. 카펫도. 무겁진데? 비쌀 것 같아. 야경 보러 저희들 다시 나왔거든요. 아, 지금 보이는 게 보르사에 있는 시계탑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실물 보는 것보다 영상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이 불빛 때문에 건져서. 직접 와서 보시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돼야만 야경이 더 멋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곳이 놀이공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역시 밤에 보니까 야경이 멋있네요. 밤이 되니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요. 부르사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들 내일은 이스탄불로 가거든요. 이스탄불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